오 히트! 와! 와, 씨! 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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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, 씨! 와, 낚싯대 부러진다, 씨! 와! 와! 야, 씨! 뭐야, 이거? 자, 우리가 저번에 요구르트 낚싯대로 블루기리를 잡았기 때문에 오늘은 큰 배스를 잡으러 왔습니다. 자, 요구르트 낚싯대 준비를 해왔고요. 좋았어. 만드는 영상은 저번 영상에 있으니까요. 여러분들 궁금하시면 거기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아주 떨립니다. 저번에 블루길이 잡을 때 깔끔하게 우리가 블루길이 잡았죠. 그냥 막 올라왔어요. 넣어가지고 이제 낚싯대도 뭐 부르지도 않고 아주 튼튼해요.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배스, 크다란 배스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. 날아가질 않아요. 일단 보여드릴게요. 이게 진짜 날아가질 않아요. 자, 심코 캐스팅 해보겠습니다. 야, 이거 안 되겠는데, 진짜 이거? 이거 배스 오늘 중으로 잡겠습니까, 오늘? 오늘 깡 치고 가는 거 아니야? 잠깐만, 다시 한번 던져볼까? 다시 한번 힘껏 아주 세게 젖 먹던 힘까지 따내서 오, 힘들었다 힘들었다. 자, 톡톡톡. 자, 아까 그 장소에 아까 갔을 때 장소에 반응이 없었습니다. 반응이 일단 멀리 안 나가는 게 큰 문제점이기도 해요. 그래서 이 낚싯대를 만들었을 때 조금 더 길게 만들었으면은 조금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이런 아쉬움이 남습니다. 하지만 1위TV 포기하지 않습니다. 포기를 모르는 남자, 그거 하면 1위TV입니다. 오늘 이걸로 무조건 배스 잡습니다. 배스 잡아서 여러분들께 영상 꼭 남기도록 하겠습니다. 아니, 우리 낚시를 하는데 요런 패통발이 있어요. 여기 한번 보여주세요. 여기 패통발이 있어요. 지금 좀 찢어져 있어요. 그래서 이게 또 패통발 확인해 보는 게 꿀잼 아니겠습니까? 이건 누가 봐도 패통발입니다.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우, 야, 찢었어. 버렸네. 아우, 이거 봐. 이러니까 물이 오염되지. 물고기가 들어갔나? 다행히 물고기는 없네요. 야, 언제 쪽 거야 이거? 어우, 쓰레기씨. 자, 이거는 뭐 제가 알아서 잘 치우겠습니다. 이거 되게 오래된 거예요. 여기 다 찢어지고 한번 버린 것 같아요. 제가 물 정화를 위해 제가 잘 치우겠습니다. 오 히트! 와! 와, 씨! 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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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, 씨! 와, 낚싯대 부러진다, 씨! 와! 와! 야, 씨! 뭐야, 이거? 와, 씨!
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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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았어. 오 털이 떨어진다. 도와줘 빨리 도와줘. 아 잡았어요 잡았어요 여러분들 잡았어 잡았어. 야 어떻게 막스 부러지겠어. 야 우와 야 우와 이거 어디로 가야 돼. 어떻게 야 이거 또 잡아줘 씨. 와 이거 와 이거 터진다. 커. 오. 야 어디로 가야 돼. 줄로 잡아서 올려. 줄로 잡아서 올려? 하나 둘 셋 다 올린다. 오케이. 하나 둘 셋. 와 씨 잡았다 씨. 야 씨. 야. 와. 야 해냈습니다. 3자 정도 돼 보이죠? 3자 베스. 야 낚싯대 여기 부러질라 했어요. 진짜 이거 보여요? 와 잡았다. 와 진짜 너무 힘들었습니다. 진짜 아니 물색을 봐요. 진짜 저기 봐봐요. 야 이런 녹조에 베스를 잡았다니까. 그것도 이 낚싯대로. 야, 낚싯대 부러지는 줄 알았습니다. 진짜 이거. 야, 야 대박이다. 와, 야 이 영광을 우리 구독자 분들께 돌리겠습니다. 됐습니다. 야, 한 마리 더 잡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. 한 마리 더 잡아볼까? 야, 꿍땡이 뱃어요. 한 마리 더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히트! 와! 야! 또 왔어! 씨. 와! 낚싯대 부러진다! 와! 부러진다! 씨. 아! 도와주세요! 아! 아!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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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낚싯대!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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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낚싯대 부러진다! 들어볼게요. 와, 두 마리째. 와, 씨. 와, 씨. 와, 이거 진짜, 진짜, 아우, 와, 힘줬네. 와, 이거 보세요. 이거 뭐야, 낚싯대 다 망가지겠다, 진짜. 야, 이거 보세요. 낚싯대 휘어가지고. 야, 여기서 이렇게. 봄날이 오네요 이렇게. 야 보이십니까 베스. 야 이걸로 그냥 두 번째 베스. 여러분들 낚싯대가 좀 많이 힘듭니다. 두 마리 낚고 나서 좀 상태가 좀 많이 안 좋아졌어요. 왜 이렇게 휘었어요. 그래도 일단 최대한 노력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. 여러분들, 아, 정말 힘든 하루였습니다. 낚싯대가 이렇게 휘어졌어요. 아, 더 낚시를 진행하는 것은 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.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앞으로도 재밌는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찾아오니까요. 좋아요랑 구독하기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. 여러분들, 안녕! 요로트 낚싯대 오늘도 수고했다. 아, 고생했어. 파이팅!